지금까지 임대차법 자체가 장기간 누적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는 사안인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라든가 유예기간 없이 급격하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의 거주 안정성은 크게 훼손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현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임대주택의 매물 감소, 전세 물건의 월세로의 전환 가속화, 4년치 임대료 선반영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신규 계약 갱신 간의 이중 가격 형성, 임대인 임차인 간 분쟁 증가 이런 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폐지 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중요한 점은 이제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하여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올해 8월,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전세 시장의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에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수위원회 내부의 부처 간 조정과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한 부동산 TF를 별도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이제 1차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제도 개선은 이해 관계자가 많아 시장 불안 유발 요소 제거가 꼭 필요합니다. 향후 인수위 부동산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지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어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민간 임대 등록의 활성화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등록 민간 임대 활성화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민간 임대는 공공 임대를 보완해서 민간 자본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임대등록 물건이 임대기간, 임대료 규제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지원 정책 축소 등의 정책 변화로 신규 공급이 축소 중에 있습니다. 전체 임차 가구 816만 가구 중에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는 약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임차 가구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 순정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과거 15년에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하였으나 시행 3년 후에 지원 축소, 규제 강화 등의 제도 변화로 인해서 정책의 신뢰도 저하 및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불안정을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 등록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수위 내부에서 검토 중인 제도 개선 방안은 기금의 출융자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택지와 리츠 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취약계층의 공급량 일부를 배정하는 등 계층 혼합 방안, 즉 소셜 믹스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